친구들 안녕, 카탄이에요. 친구들 날씨 너무 짱짱 좋은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언니는 답답하게 집에만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그래서 언니는 게임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무슨 게임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집에 이런 게 있지 뭐야. 이게 뭔지 알아? 와 이거 봐, 상어도 있다. 이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언니 혼자 하는 게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친구를 불렀어. 여러분 친구가 누가 나올지 궁금하지? 친구 불러볼게. 친구야! 친구 안녕, 어서와. 안녕. 너의 소개 좀 해볼래? 나는 친구들 안녕, 나는 리본 언니예요. 커터 언니 친구 리본 언니. 네. 리본 언니랑 언니는 오늘 이 게임을 해볼 건데 이 게임은 이 사람들을 섬으로 탈출시키는 건데 이제 꼬리가 막 오면서 상어가 이제 나타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주사위를 돌려서 이 돈을 동전을 갖던지 아니면 앞으로 나가서 탈출할 건지를 결정하면 돼. 오, 좋아. 알겠지? 나 돈 많이 벌을래. 너 돈 많이 벌 거야? 아. 그래? 나는 무서워서 빨리 탈출할 거야. 난 돈도 벌고 탈출도 할 거야. 욕심쟁이. 우후후. 피는 연두색. 나는 빨간색.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 불타오르겠어. 나는 다섯. 나 다섯 개 나왔어. 너 다섯 개 나왔니? 나는 두 개. 나는 빨리 탈출할래. 너무 무서워. 나는 아직 꼬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다섯 개. 넌 또 다섯 개 나왔니? 나는 한 개. 난 한 개만. 빨리 해. 나는 다섯. 둘, 셋, 넷, 다섯. 난 세 개. 하나, 둘, 세 개. 나는 다섯 개. 너 왜 자꾸 다섯 개만 나오니? 나 동전 다섯 개. 뭔가 의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 믿어, 친구. 나는 두 개. 근데 네가 다 가져가서 너만 부자야. 나 부자 한다 그랬잖아 아까. 나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싸, 탈출할 수 있겠다. 다섯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 다섯 개. 안 돼, 너. 너. 나는 두 개. 하나, 두 개. 나 처음으로 세 개 나왔다. 야,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네. 나 죽을 뻔했잖아 지금. 미안. 상어가 뛰어올랐어. 네 개. 하나, 둘, 셋, 넷. 나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야, 빨리 해. 나 이제 네 칸만 있으면. 야, 빨리 해. 나 네 개. 하나, 둘, 셋, 넷. 와, 탈출했다. 잠깐만. 상어꼬리가 나왔어. 빨리. 너는 이제 죽었어. 넌 다 죽었어. 이야기가 있어. 뭔데?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너 궁금하니? 응. 궁금하면 500원. 여깄어. 나 동전 많아. 친구들, 언니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날마다 값비싼 음식과 포도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부잣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야이었고 온몸이 부스럼 투성이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럼을 할꺼냈지요. 나사로는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부잣집 앞에 누웠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너무나 가난했기에 부자에게 무시당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살았지요. 떵떵거리면서 살았대.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을 따라 하늘나라로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었어요. 부자가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축축하게 해주세요. 너무 목이 말라요. 이랬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대요. 안 된다. 나사로는 너에게 갈 수 없단다. 너는 세상에서 내 자신을 위해만 살았지만 이제 나사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란다. 부자는 살았을 때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죠. 친구들 어때요? 부자 아저씨는 자기 배만 배부르면 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부자 아저씨처럼 말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이렇게 부자가 아저씨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